아, 내가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 내가 그 저번에 그 비트코인 그 호주에서 3년 전에 넣어놨던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 한국 업비트로 옮겨놓고 이제 그냥 깨짝깨짝 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 어? 나 이거 어떡하니? 아, 이거 내가 이거, 나 이러다가 이제 그 요즘에 그 뭐야, 파이어족, 어? 젊은 나이에 그 은퇴해가지고, 어? 그런 파이어족이 될까봐 지금 이거,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한 상황인데, 이걸 내가, 야, 이거 수익금 보여주면 진짜 난리가 날 거야, 난리가.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 좀 너무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약간 존문가답게, 좀 깔끔하게 하고, 다시 설명해줄게. 아, 일단 좀 씻고 올게. 정말 나 이제 이대로만, 수익금 이대로만 가면은, 어? 이런 집에서 샤워하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어? 이대로만 가면은, 나는 파이어죠. 이런 집에서, 어? 이렇게, 세탁기 전선이 있잖아? 코드가 저기 있어가지고 이게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세탁기를 여기에다가 설치해서 쓰는 이제 이런 생활도 얼마 안 남았다. 세탁실이 따로 있는 집에 갈수 있다. 좀 있으면 얼마 안 남았다. 어? 그런 걸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지. 왜냐? 난 파이어족이니까. 난 정말 조만간 파이어족 간다. 어? 그걸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 과정을. 안 되겠다. 빨리 씻고 가서 내가 컴퓨터 앞에서 내가 설명해 줄게. 어떻게 하면 파이어족이 될수 있는지. 알겠어? 진짜 이거 주치를 빤스 입는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 아니, 머리를 감아도 왜 이게. 아직 안 말렸는데 이게 안 내려가지, 왜 이게? 아, 됐어. 아무튼. 이 비트코인을 보여주기 전에, 내 비트코인 수익률을 보여주기 전에 정말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정말, 정말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Never, ever. 따라하지 마세요. 어? 투자는 본인의 목. 어? 따라하지 마요. 절대. 제발. 플리즈. 내가 1월 28일 날 올렸던 3년 전에 넣어놨던 비트코인 100만원. 이게 8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게 얼마냐면은, 243만 8989 4 4 244 244만 원 이거야 이거. 어?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 어? 내가 진짜 이걸 해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냐면은 나 이거 솔직히 공부한 거한 개도 없고 그냥 무슨 뭐 이거 뭐 샀다 팔았다 했는데 이럴 필요 한 개도 없이 어? 샀다 팔았다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어? 딱 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 이제 비트코인을. 어? 진짜 내가 볼때 비트코인은 공부할 필요가 한 개도 없어. 이게 진짜 주식이랑 완전 반대야. 완전 반대. 그냥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면 돼. 그냥 요거 53원짜리, 6원짜리, 요 43원짜리 뭐, 요거는 뭐 이것도 심지어 왜 산지 알아 이거? 이거 지금 마이너스인데 내가 장담할게. 이거 기다리잖아? 올라간다. 비트코인은 뭐다? 그냥 존버다. 사놓고 기다리면 다 오르더라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절대 투자는 본인의 목.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은 잠깐만. 이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좀 해본 결과 이 주식과 비트코인의 정반대. 그게 뭐냐? 주식은 뉴스에 나오거나 뭐 이미 사람들이 알거나 그러면 이미 늦었어. 이미 뺄 사람 다 뺐는데 코인은 뉴스에 나오건 사람들이 알건 늦은 게 아니야. 그때 들어가야 돼. 막, 아, 뭐가 난리다. 그때 들어가야 되더라고, 코인은. 어? 이게 이 정도로 지금 코인이 말도 안 되는 거품 시장인 것 같아가지고, 난 진짜 추천은 안 드리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240만 원이 얼마가 되는지, 이거 내가 진짜 이거, 내가 이거 반응 좋으면은 이거 진짜 이거를 비트코인으로는 내가 1위, 1영선도 할수 있어. 지금 벌써 240만 원.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7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벌써 이게 240만 이 정도 속도면은 이거 내가 볼때 이번 연도 안에 몇억 찍어. 몇억 찍어. 어차피 나 저기 생활비 한 달에 뭐 저기 뭐 이렇게 써봤자 얼마 안 써. 파이어족 되는 거야, 파이어족. 응? 일단 나는 요거 4개 들고 있긴 한데 나는 일단 요거 존버다. 요거 존버하면은 요 240만 원이 얼마가 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진짜 이거 비트코인 요거 해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공부, 나 공부도 안 했어. 그냥 이거 해가지고 그냥 뭐 없어. 그냥 사서 그냥 기다리면 다 올라. 기다리면은. 나 진짜 거짓말 한 개도 안 하고 이 비트토렌트가 뭔지, 이 리퍼리움은 또 뭔지, 요 옵저버가 뭔지, 요거 진짜 뭔지 아무것도 1도 뭐 0.00001도 모르고 그나마 요거 메디블록. 요거는 뭐 어제 무슨 뉴스 보니까 이게 무슨 뭐야. 그 여권.
그 백신 여권인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코인이라고 그냥 뉴스 기사 읽고 어 그럼 이거 나중에 이거 백신 여권 돼가지고 뭐 저기 해외 갈 수 있거나 그러면 올라가겠네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그 생각으로 그냥 사는겨 이거 뭐 마이너스 지금 뭐 5만 원 돼 있는데 걱정도 없고 그냥 내비두면은 무조건 오르고 그냥 이제는 나 몰라 야, 아무튼 아까 얘기했지만 뭔지 모르겠고 그냥 두면은 이게 되더라고 이렇게 그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시장이다 이 비트코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어? 내가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장이다. 오늘이 이제 4월 3일 이 5시 9분인데 나는 심지어 이거 은행 가입도 안 돼 있고 연결도 안 돼 있어 이거 옛날에 그 호주에 있던 거 이거 그냥 이 업비트 계좌로 옮겨서 그냥 이 코인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거라서 없어. 어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실제로 내 돈을 입금한 거는 3년 전에 넣어놨던 그 100만원 어 호주 달러 1000달러 3년 전에 넣어놨던 그 1000달러 그게 다 지금 보안이 그 3년 전이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이 거품 시장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응? 이 거품은 언제 꺼질 것이냐 요 싸움인 것 같은데 아유 난 모르겠다 진짜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돈으로 해야지 그리고 또 몰빵 같은 거 하면 안돼 이것도 결국에는 똑같아 주식이랑 그냥 분할 매수 하든지 몰라 요런 말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요 무슨 분할 매수 하니 뭐니 그런 말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어? 또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의 비읍도 몰라요. 비트코인의 비읍도 이런 나도 지금 이렇게 돈을 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그냥 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거 오늘 영상을 찍는 건데 잘 생각하고 해라 비트코인. 와 봐봐 비트코인 심지어 지금 봐봐. 와 오늘 7,500 뚫었어. 미쳤지. 어? 이게 이래. 이게 지금 이게 말도 안 돼. 이거 봐. 오야, 이거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가. 비트토렌트 이거. 어? 이 매수 평균가가 6원이었는데 지금 봐봐. 지금 9원이야, 9원. 어? 만약에 이게 어떻게 점프를 빡 해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100원이 넘던지 뭐 이렇게 700원까지 간다. 이건 뭐 짐 싸야지. 요 가방 해 가지고 이렇게 짐 싸서 저기 어디 좀 놀러 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런 어? 저기 주치를 반스 입으면서 살아?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주치를 반스 입으면서 어?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나도 이제 어? 이게 뭐야 이게? 아무튼 종종 이 결과를 공유할게요. 내가 어차피 이 코로나 시국으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아니면 그냥 딱 요 시국에만 그냥 요 비트코인 방송하든지 하지 뭐. 아 이렇게 잘하는데 어? 이렇게 잘하는데 말이야. 마지막으로 코인이 됐건 주식이 됐건 그 어떠한 투자가 되었던지 간에 투자는 본인의 목 남 탓하지 말자. 내가 부자가 되든 부자가 안 되든 남 탓하지 말자. 꼭 명심 제발 플리즈 begging you.